여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작은 이런 공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좋은 거를 써서 영상을 이렇게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좋은 망치기 같은 거는 그냥 요거 1,500원 하나요? 요런 걸로만 해도 그냥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고급지고 이런 것보다 그만 제 평상시 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 표준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그 목공 하시는 분들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일본식 발음이라든지.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 말버릇이 안 고쳐지고 우리 그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인과장이나 편집하고 우리 또 감독하고 하는 그 황 PD나 한테 항상 혼이 나죠. 제가 그랬는데 그냥 제가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되냐고 맨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 혹시 제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는 좀 어떤 뭐 일본식 발음이나 뭐 이런데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G가 많이 나요. 그 말을 쓰고 나면 또 NG가 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넋두리 그만하고 이제 한번 목선단에 걸어서 가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목선단이 전부 다 주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공 기계들이 대다수가 주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능한 가볍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파일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프로파일은 이렇게 쪼으면 밀립니다. 이게 뒤로. 이 뒤에 축이 밀립니다. 그래서 요 뒤에 밀리지 않게 핀을 항상 좀 꽉 고정을 하시고, 예, 그래가 이제, 재료를 좀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살 뺀다고 지금 점심시간에 다녀가는데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코파이를 하나 먹으면서 그래 작업을 할게요.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다들 가구 만드시는 거 보면 잘 만드세요. 잘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소품에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좀 약간은 소비자 시각에서 요즘은 트렌드가 어떤 건지 소비자는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한다고 전체를 다 아우러서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저 어디 가면 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그 요즘 트렌드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소품을 개발을 하시면 좋은 소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참 마스크 한 개 쓰는 게 이게 참 귀찮아요. 특히 겨울에 안경 끼는 사람들은 마스크 위로 막 성의가 올라오고 하니까 좀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각종 후드를 착용하고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하시고 아마 네 작업을 해주시면 혹시 마음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사각형을 그냥 맞고 갔을 때는 얼룩을 라인머스가 안 맞으니까 RPM을 최대한 낮추시고 최대한 하고 시켜봅니다. 예, 네, 좀 안쪽으로 돌아가서 싶으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죠. 가까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확한 치수는 80 사이로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재 한 90mm 정도 나온 지점에서 29mm네요. 29를 입력하시고 원점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 4mm를 내리면 80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mm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33mm를 리미터 맞추고 거시고 리미터를 활성화시키시고 복귀 그 다음에 1mm씩 깎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0.6mm를 내려서 한번 더 깎아보겠습니다. 자, 0.5mm 한번 깎고 80.2mm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0.1mm를 더 내리면 아마 정확하게 80이 나올 것 같네요. 자, 0.1mm를 더 깎아볼게요. 정확하게 80에 나왔습니다.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렇게 옵션바를 이용해서 원으로 깎았는데요. 아마 재미난 게 나올 겁니다. 사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치수는 파이가 80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목선반으로 각재를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이로 400반 사포 마감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풀고 다음 공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톱밥을 제거를 할게요. 목선반을 한 개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귀찮습니다. 여러 개를 하면 그냥 걸어놓고 막 수십 개를 깎아버릴 건데 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개밖에 안 하니까 이 또 덜 내야 되네요. 제가 한번 목선반을 한번 치워 보겠습니다. 목선반을 올리시고 나면 바이스로 꽉 조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목선반하고 이 기계 틀하고 막 한 몸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꽉 조아 주셨다가 이렇게 푸시고 나면 아까 그 부목을 한쪽을 드시고 네 한쪽을 또 이렇게 깔아 주시고 네 이렇게 올려 주시면 그다음에 전원을 뽑으시고 자 이렇게 들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작업할 적에는 또 다른 다이로 옮기기도 하지만 뭐 보시니까 뭐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예,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이 좀 잘 됩니다. 이쪽 무늬가 이렇게 결방향으로 잘 됐으니까 전면부를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조금 변제 쪽이 좀 심하게 보이는 부분을 밑면으로 잡아서 네, 제품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전면부가 될 거니까 내가 포인트를 아마 이쪽에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이 제품을 한 380 정도 길이가 필요합니다. 380이 이쪽이고요.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한 400이 살짝 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센터를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405mm니까 2.5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센터 지점이 됩니다. 양쪽을 똑같이 22.5도로 날려서 스피커가 붙을 건데요.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이 한 220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220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110 중심에 주시고 여기 220을 예, 마킹해 주시면 요 부분이 이제 제품의 뒷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22.5도로 요렇게 커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마킹을 했으니까 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2.5도로 이렇게 각을 접고 한번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천천히 서두르시지 말고 천천히 커팅기도 자르고 나면 날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올리시면 옆에 이렇게 그 스크래치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폼날이 한번 스칠 때마다 0.5mm씩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항상 톱을 이런 정교한 소품을 만들 때는 내린 상태에서 톱을 정지시키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깎은 부분이 정말 이렇게 아주 예 꼭 뭐 얼굴이 비치려고 그래요. 예, 어떤 각도에서 보면 요렇게 예, 절단이 됩니다. 자, 하나는 요렇게 붙게 될 것이고요. 하나는 요렇게 예, 붙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나가 깎였는데요. 이제 요 속으로 이제 요 반대쪽에다가 홀을 하나 더 가공을 해서 스피커를 꼽을 건데요. 컵도 되겠죠? 아마 다양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예, 또 한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거를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양쪽이 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합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습니다. 예, 이렇게 붙어서 이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야 될 부분이, 자, 정확하게 60mm가 넘으면 될 것 같습니다. 60mm가 이제 노출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는데요. 그러면 목재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바이스로 원통을 찍게 되면 파는 과정에서 이 바이스 힘이 아주 상당한 장력으로 집어주니까 이 원통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너무 꽉 조으시면 안 되겠죠. 적당한 힘으로 균형만 잡아주게 이렇게 엮고, 자, 이렇게 클림핑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피커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안쪽에서. 예. 요렇게 됩니다. 요거 한 개 더 파볼게요. 자, 뭐 한 3mm에서 5mm씩 밑으로 파고 내려가면서 이 지그 한 개로 안쪽 거와 요 바깥쪽 테를 이렇게 파일을 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계가 이 베어링 사이즈에 따라서 파이 값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큰 온과 작은 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그가 여러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그 하나로 베어링 사이즈를 다르게 하면서 큰 온과 작은 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예, 저도 재미가 있어요. 빨리 완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빨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원통 안에 이렇게 그 양쪽으로 스테레오 스피커 그 배선이 지나가는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자, 한번 뚫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뒤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꽂힐 그 위치를 가공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어? 황 교수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 커피 좀 드려보세요. 어? 목사님도 계시네? 예. 예.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먹고 합시다. 네, 커피 줍니다. 아, 예. 아이고. 이렇게 한 번씩 커피 올려주는 그 맛에 열심히 합니다. 그거 아니면 벌써 도망갔을 건데요, 제가. 자, 그 다음에 12mm로 이렇게 센터를 잡으셔서 한 번 더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덮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여기가 좀 부족합니다. 예, 이만큼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세팅하고 한번 덮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풀어서 이 촬영할 때가 아니면 아, 이거 뭐 삽질했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또 우리 황 PD가 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딱 좋습니다. 예. 아이고, 딱 좋네요. 네, 부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품을 붙여놓고 다리를 한번 가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예, 요런 소재의 이 벨크로로 이렇게 세트로 잘 나옵니다, 요새. 자, 요거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먼저 이렇게 벨크로를 한번 감으시고 위에 덮어서 한번 감아주세요. 예, 그러면 요 경계선이 나오는데요. 이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역시 안쪽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약간 겹쳐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는 요쯤 되겠네, 그죠? 예. 요쯤. 표시해 놓은 위치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반대쪽으로 한쪽을 붙이시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예, 요렇게.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회전을 하면 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저는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한번 감아가 써보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한 두세 바퀴를 감아주시고 예, 살짝 올라 태워서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면 이 부분은 그냥 사용 안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원심력이 작동을 해도 사포가 잘 안 벗겨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꼽아서 제가 사포를 한번 쳐볼게요. 부드럽게 이렇게 안쪽에 사포를 예,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오죠.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건 잠그시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훨씬 균형이 잘 잡히겠죠? 예,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작업이죠? 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 예, 배선 길이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배선 잭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축 튜브를 한쪽에 하나씩 예, 밀어넣고 납을 좀 매겨주시고요. 여기 납이 약간 작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납을 조금 더 매기겠습니다. 어, 납이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예, 잘 됐습니다. 제가 항상 휴대하고 있는 예, 이 비장의 무기를 쓸 때가 됐네요. 예, 아주 잘 됐어요. 선을 연장을 했으니까 과감하게 가운데를 딱 잘라버립니다.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붙을 위치인데요. 여기는 미리 그 마감제 오일을 발라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바르시면서 스피커에 묻게 되면 얼룩이 지니까 미리 오일을 미리 발라 놓으시면 부담감이 좀 다음에 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발라 주시고 오일은 바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얼룩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타월로 이렇게 예, 오일을 닦아 내주세요. 부품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전면 쪽이니까요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먼저 위치에다가 나사선을 확보를 하시고 홀을 뚫어 주시고요. 배터리 꼽는 위치입니다. 예, 정상 작동을 하네요. 불이 들어옵니다. 스피커를 선을 미리 꼽아서 각자 가야 할 방향으로 배선을 밀어 주시고요. 건전 배터리도 예, 미리였습니다. 털난 자리는 좀 조심하셔서 손으로 살살 돌려주세요. 네, 됐고요. 오, 좋은 게 있네요. 예, 이걸로 오, 훨씬 편합니다. 글루건을 듬뿍 짜셔서 충전 전지를 이렇게 예, 붙여줍니다. 자, 한쪽은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 한쪽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끄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붙이실 때 요 딱 중앙에 잘 오게 균형을 잘 잡으시고, 이렇게 대량으로 할 찌개는 우리가 탁탁 꼽는 찌개를 만들어서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개씩 할 찌개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균형을 잘 잡으시고 글루건으로 오늘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루건이 빨리 굳지 않으니까 잘 이렇게 좀 잡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글루건을 너무 작게 치시게 되면 글루건이 열에 약합니다. 예, 또 뭐 햇빛이나 이런 걸 너무 뜨겁게 받으면 균형이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듬뿍 이렇게 스피커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전용 본드를 써서 예, 하면 훨씬 좋겠죠. 이런 배선들이 음악 벽에 이렇게 막 대이면 잡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을 벽에 붙여버리겠습니다. 자, 역시 글루건을 좀 짜시고 벽에 붙여버리세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붙을 건데요, 또 안쪽에도 이렇게 배선을 미리 붙여주시면, 자, 반대쪽도 배선을 예, 미리 붙이겠습니다. 아마 이 전문적으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마 욕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 저놈 자식 저 글루건 짜가지고 뭐하냐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으로 압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티슈로 본드를 좀 제거를 미리 좀 해주셔야 뒷마무리 할 때 좀 편안합니다. 특히 이 코너 쪽은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면 한쪽은 됐죠? 자, 반대쪽 하겠습니다. 본드가 가능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단단하게 붙게 손끝으로 줘서 그런 식으로 본드를 좀 발라주시면 단단하겠죠? 뒤쪽은 사포로 마감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요 앞쪽이 층이 져버리면 뒷마무리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앞쪽을 집중적으로 중심을 잘 맞춰서 작업해 주시는 게 요령이죠. 자,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기면 반대쪽 균형이 갈 수 있으니까,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거는 좀 적당히 예, 땡기시고, 자, 두 번째는 꽉 땡기셔야죠. 네. 예, 열에 놓고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 제가 지나간 토요일 날 와이프 생일이 돼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일요일을 하루 푹 쉬었습니다. 자, 이제 전날 만들어 놓은 원통형 박스 블루투스 스피커의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한번 완성을 시켜 볼 건데요. 다리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짜투리 나무 나오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통형 이 박스를 만드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리를 디자인을 해서 다리를 만들어 다는 아,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시고, 자, 우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다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가 여기에 달릴 겁니다. 요 위치에, 요 위치에 다리를 달아서 약간 곡선을 주면서 내려갈 건데요. 이렇게 곡선을 주면서 내려갈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완성을 하면 컨셉이 부엉입니다. 부엉이. 요 눈 두 개와 이 스피커를 수평으로 놓지 않고 약간 밑을 향해서 놓으면 요 꼭지점이 부엉이 귀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컨셉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요쪽에 달리면서 스피커를 약간 밑으로 기울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을 한번 떠볼게요. 스피커가 이제 요렇게 달릴 거니까요. 예, 아마 스피커가 완만하게 잘 붙게끔 이 지점을 스피커 파이와 맞춰서 라인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런 철자를 이용해서 라인을, 이 철은 잘 휘어지니까요. 요런 철자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끝라인으로 여기서 벤쇼가 타고 와서 요 끝라인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 조금 더 마루를 줄게요. 요 정도로 가면 완만할 것 같거든요. 자, 라인을 요렇게 끄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 거는 이제 요 위에서부터 또 곡선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곡선이 커야 될 것 같죠. 요런 다리를 만들 때 허리가 약간은 좀 짤록해야 이쁩니다. 그래서 허리를 약간은 좀 짤록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한번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벤쇼로 가서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라인이 잘 안 보일 때는 종이 테이프를 약간 넓은 거를 쓰시면 더 좋아요. 지금 우리 넓은 게 안 보여서 좁은 거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연필금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벤쇼로 딸 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피드백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라인을 끌지게는 양쪽을 이걸로 다 맞추실 생각 하지 마세요. 예, 한쪽만 잡아주시면 한쪽 자르고 놓은 거를 엎어서 반대쪽에 라인을 꺼주시는 게 훨씬 더 라인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벤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딸게요. 자, 요거 한쪽 거를 따고 나면 얘를 요 위에 올려 붙이세요. 네, 요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끊어서 톱날이 나무가 톱날을 이기지 않게 예, 해주시면 깔끔하게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여기를 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움직이니까 이거를 못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면 테이프로 한쪽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나오면 요거는 떼내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 남아있는 잔여분은 밀듯이, 이렇게 밀듯이 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꼭 밀듯이 이렇게 똘똘똘 말아주시면 예,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붙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마감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점, 예, 두 군데 잘 안 보이시죠? 예. 자, 재단기로 가서 45도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됐고요.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사포를 하고 다듬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작은 거를 붙이실 때는 처음에는 클림핑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본드의 수분을 목재가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난 뒤에는 클림핑을 해도 얘가 잘 움직이지 않죠. 예,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얘가 움직이지 않을 때 재료와 재료 맞대는 부분이 이렇게 미끄럽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클림핑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잠깐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클림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인위적으로 손으로 꼭 누르고 있으면 그 시간이 좀 빨리 오죠. 예. 본드가 밀려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물티슈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자, 우리가 이런 이 소품을 만들 때는 물론 뭐 이런 뭐 블루스통이나 이런 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디테일은 다릅니다. 다양한 모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 아마 뭐 끝이 없을 겁니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성향에 맞게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주시고 예. 오늘 하는 좀 단순한 디자인이고요. 약간의 곡선이 이 지금 스피커 통과 좀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저희들도 뭐 이 디자인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클럼프로 조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닥면과 이 클럼프를 할 수 있는 이 꼭지점이 거진 직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럴 경우에는 아마 클림핑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림핑을 하셔도 이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디자인을 하실 때 요런 것도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자 본드가 살짝 밀려 나오죠. 조금 고민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셔야 특히 또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해놓으면 아, 그 구조로는 도저히 가구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수정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을 만들지 않고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도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디자인을 해서 현장에 넘겨주면 현장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놔두겠습니다. 한 30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저희 회사 마크 불도장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야, 그 뭐야? 이거 제가 통영에 사왔습니다. 와, 아니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이 어저께 통영에 가서 이 소라하고 이 석화를 이 사가 왔네요. 그래가 우리 요자 재단실에서 이걸 지금 쪘습니다. 이 경남 통영은 우리 요 이런 해산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게 보입니다 이거. 자, 우리 김과장님부터 한 개. 아, 어이구. 와, 좋습니다 이거. 싱싱한 거요. 싱싱한 거. 맛있습니다. 이 제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것도 갖고 오고. 아, 너무 좋네요. 이 굴인데요. 일반 굴보다 약간 이렇게 큰 거를 석화라고 하죠. 맞죠? 예.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 주변에 가면 이 굴구이하고 하는 데 많잖아요.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석화구이하고 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벌려? 다리를 집생해 놓은 걸 풀어서 한번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잘 붙었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붙었을 때 땅바닥에 놓으면 요렇게 붙여서 요렇게 놓으면 스피커가 밑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예, 그 정도 각도로 맞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붙일 때 뭔가 핀을 꼽으면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본드가 원체 그 성능이 좋아서 핀을 꼽지 않아도 요 면만 잘 맞춰서 이 클림핑만 잘 해 놓으시면 본드가 붙은 자리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핀을 꼽지 않고 바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아, 붙이기 전에 이제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불도장을 한번 찍어 봐야 되겠죠? 불도장을 한번 찍고, 자, 일단 다른 데 한번 찍어 볼게요. 열이 잘 올라왔는지. 아이고, 너무 세나? 자, 가운데 위치를 잘 잡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루라서, 야, 조금 요 끝이 2% 부족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꽉 좀 누르고 계셔야 이것도 조금 굳고 나면 클림핑을 하겠습니다. 본드를 미리 제거 안 하시면 칠할 때, 예, 그 본드에 흔적이 남아서 제거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본드를 좀 잘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 놔뒀다가 조금 접착이 되고 나면 클럼프로 클림핑을 하겠습니다. 굳고 나면 사포질을 해서 이제 마감 칠하는 것만 남은 것 같는데요. 이렇게 한 개 만드는 모습을 보면 조금 갑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 갖고 뭐 10개, 뭐 30개, 50개씩을 한꺼번에 잡고 하면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지그를 쓴다든지 다리를 붙이는 것도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지그에 물려서
좀 더 편안하게 붙이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한꺼번에 막 한 서른 개씩 물량을 잡고 한 세 명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예, 그런 것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정도 굳혀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 한잔하고 올게요. 예. 자, 이제 사포 작업을 해서 7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하드우드들은 이렇게 진짜 7이 들어가면 변신을 하죠. 참 이때가 제일 좋아요. 예. 이때가 이렇게 7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원래의 나무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서 목재가 변신을 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티크 오일입니다. 좀 골고루 잘 펴 바르시고 자, 조금 스며들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칠이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게, 예, 발라주시고요. 한 번에 다 닦으시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한번 닦아주시고, 자, 여기도 싹 한번, 우리가 오일을 가지고 이런 소품에 마감을 보실 때 이 오일 잔여분이 이 목재에 남아 있으면 촉감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오일은 그 도막이 아니고 목재가 흡수를 하는 거라서 흡수를 하고 난 나머지 잔여 오일은 정말 이렇게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닦고 말면 목재 이제 마감한 표면에 얼룩도 지고 촉감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번 닦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말 오일이 잔여분이 없을 때까지 잘 닦아 주셔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나왔는데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바퀴 제가 돌려 볼게요. 쭉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신지 이렇게 영상 올라가시고 나면 이렇게 좀 댓글로 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구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시장은 가구도 가구지만 아마 소품 쪽으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에 필름을 입혀놓은 그 원목 느낌의 그런 제품들은 많죠. 뭐 불과 4, 5만 원만 줘도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많지만, 가격대는 좀 비싸겠지만 이런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 또한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만드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품을 개발해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선보임으로써 그거를 찾아주는 소비자는 아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드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원목을 사용을 해서 정말 질 좋은 제품들, 예,를 좀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이미 개발된 것도 많죠. 예,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면서 때로는 충격적인 물건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뭐 저걸 물건이라고 내놔 라는 것도 있겠죠. 요번에 만든 물건 역시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 회사 사원이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답니다. 이 제품을 보시고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이나 또는 저희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 물건의 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다리 모양이나 이런 거를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재미난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퍼포먼스를 할 건데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어떤 예고편적인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건데요. 그것도 짧은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